그러면 와. 니네 둘이 만나면 와. 뭐하고 놀아? 그러게. 우리 계속 얘기해. 수다 떨고. 뭐 먹고 시키고. 응, 먹고 쇼핑하고. 주로 뭐 먹니? 우리? 로제가 해산물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우리 막 수산시장도 가고. 거기도 가고 그래? 어. 우리 언니 가서 방어 먹고. 와. 그리고 간장게장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와, 진짜? 언니 근데 못 먹었던 나 그 사진 진짜 내 언니 봐. 내가 사진 보내줄까? 내가 간장게장 자르는 사진? 다음에 보여줄게. 다음에 보내. 갖고 왔어? 진짜 와. 멋있게. 아, 진짜 멋있게. 올리고 이렇게. 어떻게 잘라? 이렇게 잘라. 내가 사진 와. 찍었어. 그거 내가 보내줄게. 걸크. 그럼 둘이 그렇게 놀아? 그때.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얘기해. 아, 그때 진짜 멋있었던 게 우리가 노량진에서 진짜 막 회를 막 진짜 리얼하게 먹고 있었어. 간장게장 쭉쭉 빨아 먹고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저쪽에 외국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었나 봐. 근데 이제 언니가 갑자기 막 사진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어떻게 우리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 님이 진짜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 근데 야, 이거 말이야. 그거는 좀 이제 이렇게 찍은 것도 아니고 이건 좀 약간 좀 막 여걸어.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막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뭐하지? 나 진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더니 Excuse me, did you take a picture?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옆에 영어 잘하는 로제를 두고 굳이. 굳이? Did you take a picture? 굳이? 아니, 사실 이거야. 그러니까 가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말하면 돼? 어떻게 말하면 돼? 난 언니가 가서 똑똑하고 Sorry, did you take a picture? 할 줄 아는데 언니가 Sorry, did you take a picture? 이렇게 하는 거야. 미안한데 사진 찍었어? 그랬더니 외국인들이 와 대박 이거 아 나 미안하다 몰랐다고 그래서 삭제를 해줬어 카리스마 있게 외국인이 근데 진짜 멋있었어 네 뭔지 알아 차라리 호동이 형처럼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 폴더폰 옛날 갖고 오면 딱 뽀샤가지고 아예 그런 일도 없거든 또 뻘라졌네 아이고 사진 찍으려다 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SNS 너무 활발하니까 이제 사진 한 장이 너무 파장이 클 것 같고 이제 월드스타니까 또 내가 나서가지고 그치 아니 근데 멋있었어 로제 집에서도 자주 요즘엔 이제 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기니까 이제 집에서 가가지고 파자마 파티 같은 거 파자마 해? 파티도 하고 근데 내가 이제 그 로제네 집에 가면은 가끔씩 이제 잠도 자고 하잖아 그럴 때 잠옷을 안 가져가 너가? 왜? 잠옷이 진짜 많아 잠옷 수집가야 진짜 그냥 옷보다 잠옷이 더 많아 아 진짜? 오! 나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잠옷이 진짜 좋아서 내가 밖에 외출할 때 입는 옷보다 잠옷을 더 사게 되는 것 같아 잠옷을? 3,4벌 입는 건가 그러면? 아니 제가 볼 정도가 아니야 한 옷장에 다 잠옷이야 외출복보다 잠옷이 더 많다고? 거의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잠옷이 별로 없거든? 로제랑 못 만날 때 영상통화를 되게 자주 해 그날 영상통화를 하는데 똑같은 잠옷을 입고 있는 거야. 똑같은 잠옷? 우연히? 짜지도 않았는데? 짜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색깔에 깜짝 놀랐어. 야 너랑 나랑 잠옷 똑같다! 내가 이랬거든. 로제가 언니 그거 어디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난 그냥 거기 거 아닌데?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되게 비싼 이미테이션 잠옷도 비싼 게 이미테이션 페인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제 비싼 잠옷도 비싼 게 페인은 브랜드 잠옷을 로제가 입고 있었고 그 인터넷에서 페인은 비슷한 그 브랜드가 카피가 되게 많은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 그 중에 난 하나를 입고 있었고 이제 로제는 찐을 입고 있어가지고